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경제활동의 올스톱입니다. 현재 주마다 점진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진행 중이지만 어느 누구도 확실한 전망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이 시작되면서 다시 이 바이러스가 2차 대규모 확산을 일으킨다면 미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교육과 입시에서도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대학들은 적지 않은 재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사립대들은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긴급하게 동문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기부가 아니라 다급한 자금 수혈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9월 학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은 대학 측을 더욱 난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비 전액을 부담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률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심지어 재학생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학교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재정 상황으로 인한 학비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가정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재정이 줄어들면 이는 곧바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대학들이 교직원들의 임금 동결과 고용 중단을 발표했고 재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지출들에 대해 긴축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을 위한 학비 보조나 각종 학생 지원 기금 축소도 예외일 수 없다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소개하는 이유는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교육 환경, 교육의 질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어서입니다. 특히 올해 졸업한 선배들의 취업 실태를 지켜보고 있는 재학생들은 지금 머리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직원들마저도 해고하는 열악한 취업 환경을 보면서 자신의 전공이나 스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학에 도전하게 될 학생들도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정상으로의 회귀가 늦어진다면 올가을 입시에 도전하는 11학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학비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립대보다는 학비 부담이 적은 주립대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는 곧 UC 등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가뜩이나 SAT 또는 ACT 점수 제출이 옵션으로 바뀌고 있고 과외 활동은 중단된 상태여서 입시 전략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경제적인 요소까지 감안해야 한다면 가장 어려운 입시 시즌을 치르게 될 게 바로 지금 11학년 학생들인 셈입니다. 언젠가는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겠지만 항상 인생에는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